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갑진년 추석 특집 마지막 방송 스님들의 결혼을 적극 권합니다 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스님들의 결혼을 적극 권합니다. 예, 권장합니다. 권장.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해오름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화로 보는 연불명상 길라잡이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책이 나온 이제 출판사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가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그 책 소개를 하는 내용 안에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초기 불교, 특히 그 석가모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초기 불교의 그 출가자들은 가족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라는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 책에서. 근데 그 책은 제목이 지금 제가 확실히 생각은 안 나는데 외국 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걸 이제 국내 학자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이 번역비를 지원을 받아서 번역을 한 것을 이제 도서출판 운주사에서 출간한 그 책의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기 불교 때 이제 그 특히 그 석가모니 불이 이제 생존에 계실 때는 이 성단과 성단 구성원의 가족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단절된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석가모니 자신이 이제 성불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얼른 안 갔거든요. 안 가고 그 왕사성에 좀 머물렀잖아요.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 고향 마가다국의 왕,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빨리 좀 오라고 사신을 자꾸 보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핑계 대고 미루고 저 핑계 대고 미루고 하다가 뭐 6년 만인가 7년 만인가 성도하고 석가모니 불이 되고 난 다음에 6년인가 7년인가 때 이제 간단 말입니다. 겨우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가족과 연결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이제 두려워한 건 아니지만은 좀 이렇게 거부하는 뭐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근데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고향 마가다에 가서는 이제 환영을 받긴 받았는데 일부 소위 말하는 왕족들 혹은 고위급 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배척을 당하기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 장인이 있어요. 장인.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석가모니의 부인은 야쇼다라 한 분이고 아들은 라홀라 한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다른 경들을 또 찾아보면은 이 부인이 두 명이 더 있고 야쇼다라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아니야. 두 번째 부인인가 그래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인가 하여튼 뭐 다른 두 부인한테서 아들이 또 두 명인가 나고 딸도 좀 나고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져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다 몰라. 쉬쉬 하는 거죠. 오직 야쇼다라 한 분이 부인이고, 뭐 라홀라 한 분이 이제, 이 자식이다. 뭐 이런 거죠. 왜 그런지 난 그걸 모르겠어. 아, 그 뭐 부인이 세 명이고 자식이 한 뭐 열댓 명 되면 어때? 그 뭐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는데 왕족들은. 그 뭐 우리 뭐 신라 시대 때 뭐 이렇게 뭐
뭐 일부 일처해가지고 그렇게 살은 것 같죠. 그 아닙니다. 조사해 보면 있죠. 이 결코 그 이 스카모니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지 마가도구의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보다 덜하지를 않네. 더하면 더했지. 예, 잘 조사해 보시면 그거 다 나옵니다.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 아무튼 고대사 연구를 해보면은. 근데 우야전동 요 스카모니부의 행동을 보면은 가족과 이렇게 단절시키는 이쪽으로 흘러갔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자기 사촌동생이 있어요. 이 사촌동생이 결혼을 했어. 혹은 뭐 신혼초라는 이야기도 있고 약혼한 상태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버전이 두 가지야. 그런데 고향에 온 이 자기 사촌 형님, 사촌 형님을 따라서 난다라고 하는 이 왕자가 출가를 해. 그때는 이제 석가모니부의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또 뭐 백반왕, 곡반왕, 감로반왕 막 많아. 막 웬만하면 왕이야. 왕의 형제들은 다 왕이야. 근데 명예직이겠죠. 근데 그 명예직 왕들의 아들들도 다 왕자야. 다 왕자야. 그 왕자 중에 난다가 있어. 근데 이 난다를 특별히 이 부처님이 지목을 해가지고 너 이 새끼 출가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내 딸 성단에 합류하자. 뭐 그 결사 반대했는데도 안 돼. 반강제로 이제 끌려갔어. 끌려갔는데 이 부인 혹은 약혼자를 못 잊어. 이 난다가. 그래서 틈만 있으면 탈출을 하려고 그래. 탈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처님은 그럴 때마다 말려. 자기 사촌형 석가모니불이 말려. 말리는데 한 번은 석가모니불이 이 마을에 어느 마을에 초청을 받고 공양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출타를 하신 거야. 혹은 뭐 다른 뭐 어떤 업무가 있었다 뭐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난다가 회심에 이 탈출을 감행을 해요. 탈출을 감행을 해서 이번에는 성공이다 하고 회심 만면에 미소를 띠고 예? 쫙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산모퉁이를 딱 돌아가서 예? 이제 요 오솔길만 들어가서 이 산모퉁이 돌아서 좀만 더 가면은 드디어 이 그리운 마누라 혹은 뭐 약혼자 피앙세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에 뭐 만면에 미소를 짓고 열심히 가는 거야. 뛰다시피 가는데 저 앞에 사람이 한 명 더 오고 있어. 뭐지? 혹시? 하는데 왜 혹시 했느냐 하면은 몸에서 빛이 나. 몸에서 빛나는 사람은 뭐 그 사람밖에 없지.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오는데 딱 보니까 자기 사촌형 석가모니불이야. 그 석가모니불이 자기를 보고 씩 웃고 있는 거야. 내 너 이럴 줄 알았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자식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지. 근데 난다는 당연히 똥심은 표정이 됐지. 예, 왜 그랬냐. 그때 당시 난다의 이 새색시 혹은 이 약혼녀는 당시 그 인근에 마가다국을 포함해서 그 인근에서 제일 가는 미녀야 미녀. 예,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뭐 순달인가 뭐 그래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야 그러면은 열받을 만도 하죠. 자기는 쇼 출가할 생각이 없는데 사촌형이 반강제로 끌고 갔고 또 이거 탈출을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 방해를 하는 거야. 얼마나 싫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단절을 시키는 가족과 단절을 시키는 그런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요 사촌동생 난다의 경우에는 이처럼 이제 가족들과의 연결고리를 이 끊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수행의 집단에서는 요게 당연한 거야. 일단 끊어야 돼. 예. 요걸 못 끊으면 안 돼. 근데 그 난다처럼 막 전혀 출가 생각이 없었던 케이스는 억통하죠. 억울하고 통탄하죠. 통탄스럽지. 자기 마누라가 혹은 약혼녀가 아이씨 천하제일 미녀 뭐 좀 부풀려 가지고 미녀인데
아니 사촌 형이 씨야 어 저 왼수 덩어리가 나를 지금 이거 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뭐 이리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난다가 부처님의 특별 지도를 받고 사립을 목건년 등 이제 뛰어난 제자들의 특별 지도를 받고 서서히 이제 마음을 고쳐먹게 되죠. 근데 그런 그 지도 방식을 봤을 때는 다른 제자들한테도 비슷하게 지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초기 불교의 맨 앞부분, 그러니까 석가모니불 당시에는 이 출가자들과 교단 성단의 출가자들, 그러니까 불교 교단의 출가자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는 단절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해오름님은 그 서양 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 석가모니불 당시에도 뭐 괜찮고 또 초기 불교 전체를 이렇게 뭉텅거려서 말씀을 하셔도 좋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능비였습니다. 예, 예. 흔들지 마시고, 흔들지 마시고, 흔들린다. 그, 아무래도 부처님이 이제 한, 인생의 진리를 깨달으시려고, 뭐, 육년고행 하는 그 당시에는 아마 종명정진 하시느라고, 가정을 좀 등한시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 이전에 뭐, 뭐, 사문유관 해가지고, 뭐, 성벽을, 벽을 그냥 넘을 때도 이미 부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그런 어떤 자기 와이프하고 자식들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뭐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대결단을 용명한 그런 어떤 큰 담력을 가지고 그냥 뛰쳐나가서 결국 뭐 한 6년 동안 활동하는 뭐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죠. 자기 당면 과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기는 어렵고 나중에 이제 뭐 아침에 새벽을 보시고 한 소식 하셔가지고 불성을 보고 명심견성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부처 같은 옷을 입고, 부처 같은, 음식을 먹고, 부처 같은, 부처같이 거처하고, 부처 같은 말을 하고, 부처 같은 행동을 하셔가지고, 그, 뭐, 여법하게 행동하시다 보니까 그게 자체가 이미 성불이라, 뭐, 성불이라는 게 어디 딱 고정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성불이라는 의미가 깨달아서 바로 성불했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깨달음과 동시에 자기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여법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아하, 이게 깨닫고 보니까 지금 바로 여기 내가 현재 당면에 있는 이 과제 이걸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또 내 가까운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인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뭐 안약 교진이었던 그런 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뭐 또 이전에 자기가 출가하기 이전에 사람들하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완전히 떠날 수 없었 이제 일단 이제 한 소식 하시고는 그런 부처님의 위를 갖추시고는 다시 환속했다. 환속의 의미는 뭐 환속했다 해서 뭐 그 양반이 어떤 끼침이 어디 달아나는 건 아니니까 속세로 다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도를 깨달으면은 하산하라 하산해야 육도 만행을 하고 육도 만행을 해야 그거를 이제 보통 십우도 또는 심우도에서는 입전수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딱 깨닫고는 자기가 깨달은 바를 저자에 내려가가지고 다시 세속으로 들어가서 세속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난, 괴로움, 뭐 애로사항 그걸 전부 다
해결해 줬어. 주변 사람들, 또 자기하고 가까운 친척들, 그런 양반들한테, 저 양반이, 고타마의 말을 듣기 전에는, 뭐, 대책이 없었는데, 저 양반이 깨닫고부터 말씀하시는 게 너무 지혜롭고, 그 말 그대로 실천해보니까, 이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고, 교통이 사라지고, 가정사가 원만해지고, 그러니까 입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이쪽, 자기 곧, 뭐, 석가족 종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석가족의 고타마라는 사람이 이 고행 끝에 말이지, 큰 대원 경제, 원각을,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떤, 이 종족, 어떤 그런 당면 과제도 해결되기도, 잘 되기도 하고, 또 가정도 화목해지고, 우리 그 사람 한번 초청해보자. 그래갖고 아마 40, 깨달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이 원적에 들어가실 때가 열반에 드실 전까지 아마 그 소문이 워낙 자꾸 입소문이 멀리 퍼지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가 소속된 그 공간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뭐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뭐 와주십사 하는 그런 사건, 그런 일들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양반이 이야기하시는 그 외국인이 주장하시는 그 말이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깨달으면, 뭐, 깨닫기 전은 어차피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냥, 생사 벗어나는 그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절되게, 입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세우고 나서 남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자기도 쓰지도 못하는데 남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기할 동안에는 자기 자신이 깨달아서 어떤 부처님의 여법한 그런 부처님과 같은 위를 갖추고 나서 남을 이렇게 교화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부처님 당시에도 뭐 세속을 어떻게 보면은 뭐 하산하셔가지고 자기 식구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다분한다고 뭐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효롬님은 그 서양학자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해오롬님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각도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요 교단이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교단이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교단이 위치하는 장소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 즉 도시남 도시 혹은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이 교단이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먼데도 안 돼. 그렇다고 너무 가까운 데도 안 돼. 그러면 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을 이 거주처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렇느냐? 그때 당시에는 탁발을 했어요. 탁발을 전부 다. 한 사람도 예배 없이 탁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탁발을 못하는 사람은 굶어야 돼. 굶어야 되고, 그, 아파서 못 나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발우를, 뭐, 도반이 들고 가서, 따로 또 받아다 주고, 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즘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절처럼, 뭐, 포교당은 도심에 있지만은, 전통사찰들은 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만큼 떨어져 있다 하면은 예를 들어 걸어서 2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밥 한 끼 먹으려고 2시간을 걸어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새벽 한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을 걸어서 7시에 마을에 가서 탁발을 돌아 7집을 돕니다. 7집 이상은 못 돌게 돼 있거든요. 7집을 돌아서 주는 대로 받아서 그걸 먹어야 돼. 많든 적든.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은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그때 당시,
탁발을 받아가지고 야 마을 근처에서 먹자 혹은 탁발 받은 일곱 번째 집 근처에서 먹자 이게 아니고 탁발을 받으면은 다 모여 또 집결하는 장소가 있어. 그 집결지에서 다시 교단이 상주하는 곳으로 돌아와야 돼. 예, 그 환지본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경전 뭐 금강경에도 보면은 환지본처라는 말이 도입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가는데 두 시간, 탁발하는데 뭐 한 30분 잡았다 치고 또 오는데 두 시간. 그러면은 밥 한 끼 먹는데 이거 거의 5시간 걸려. 그럼 이거 밥 한 끼 먹는데 5시간인데 수행은 언제 합니까? 예? 이거 그때 오후 불식 했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먹었다. 예, 그렇게 치면은 아니 그러면은 아침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점심 먹으러 또 가야 돼. 예. 그럼 점심 먹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거의 저녁 때야. 그러면 하루 일과가 거의 아침 점심 두 끼 밥 먹는데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려면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위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은 다 집합을 해서 한 30분 정도 걸어서 이제 마을이 나타나는 그런 위치. 그 정도가 딱 좋죠, 그죠? 딱 가서 30분 동안 딱 돌아서 모아서 또 30분 딱 돌아와서 30분 동안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토탈 이게 2시간 정도의 이제 식사가 다 끝나게 되죠. 그러면은 또 뭐 한두 시간 강의를 듣든지 법문을 듣든지 아니면은 이 참선을 하든지 뭐 그때 사마타 수행을 닦든지 위파산을 닦든지 하고 또 점심때가 되면은 점심을 위해서 또 이제 똑같이 한 2시간 들어서 이제 점심 시간이 끝난다. 오후 불식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과가. 그러면은 이 탁발을 돌다가 보면은 이 자기 가족은 이제 피했겠죠, 그죠? 가족은 피하더라도 사촌도 있을 수가 있고 엄마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아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 뭐 형 친구, 동생 친구 뭐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탁발을 하다가 원래는 서로 이제 뭐 말을 안 하고 보시만 하고 또 이 음식을 받고 뭐 이런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A라는 스님의 가족 중에 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 급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살짝 이제 귀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좀 이 규칙에는 어긋나지만 귀뜸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흘렀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족하고 단절된 우리 생각만큼 단절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요게 이제 납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랬을 수도 있겠네라는 거죠. 이제 우리 해오롬님 이야기는 이제 이 수행과 이 깨달음의 이 어떤 그런 측면, 뭐,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한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책을 이제 제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그, 이 이유였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가족과의 단절, 뭐 또 연결 이런 문제는 일상생활의 문제니까요. 예, 입전수수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이 방향이 다르지 않았을까? 우리 해오롬님은 또 핀트를 잘못 맞춰서 예? 포커스 핀트 예? 항상 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사오정 맞지요? 사오정 아닙니까? 모릅니다. 저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4호정인지 네. 5호정인지 8호정인지 모릅니다. 모른답니다. 역시 금방 답변도 4호정 같은 답변.
자, anyway, 이제 본 주제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왜 제가 스님들을, 저거를, 결혼을 권장을 하느냐 하면은, 요즘 있죠. 교계, 소위 말해서 교계신문, 불교계신문을 보면은, 이런 부고가 나와. 땡땡 스님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게 나와. 그래요? 예. 아이씨, 뭐, 땡땡 스님까지, 장인이 뭐야, 이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거 설마 장인은 아닐 거고, 틀림없이 이거 부친인데,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잘못 보지 않았나, 뭐 이런 거죠. 이거 부친, 모친, 뭐 또 형님, 아우, 뭐 동생, 뭐 있겠죠. 뭐 속가 자녀가 있으면 뭐 속가 자녀라고, 이거 조금 뭐 부고 알리기도 좀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이거 큰 스님, 중간 스님, 작은 스님 가리지 않고 특히 큰 스님들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와. 소위 말해서 뭐 종사, 대종사 이런 분들일 경우에 뭐 모 스님은 아들 결혼합니다. 이거 나왔어. 아들 결혼합니다. 청첩장도 돌렸어. 청첩장도. 근데 그 집 사위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야. 학교 선배야. 같은 과 선배야, 선배. 아, 참. 좀, 그분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제 그 처자식이 있었던 그런 경우고, 그런 게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저 아들 결혼한다고 스님이 청첩장을 돌리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지금 막 불자 씨가 마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결혼을 하자 이겁니다. 그냥 예, 그냥 소위 말하면 대체로 가자 이거지. 예, 이게 왜 또 그러냐면은 100여 년 전에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이 성녀 취처론을 주장을 하셨어요. 성녀는 결혼을 해야 된다 무조건.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본인이 앞장서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딸을 한 명을 낳았어요. 예. 근데 아들이 아니니까 또 이제 한국적인 그런, 풍토에서는 이게 이제 뭐 사실 대가 끊겼다. 뭐 이런 뉘앙스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대릴사비 비슷하게 들여가지고 성씨를 통일을 해가지고 막 또 연결되고 뭐 그런 사회거든요, 거기는. 그, 뭐,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케이스들이 제법 많아요. 아, 근데, 이 한용운 선임이 그 취출론을 주장을 하실 때, 제가 그때 그 조선불교 유신론 그걸 읽어봤거든요. 왜냐? 그, 불교계 3.1 운동이라는 그, 학사 논문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학사 학위밖에 없는데, 그 졸업 논문을 뭘 할래? 아원자 세계의 뭐시기와 전에 저 논문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그거 써놓은 거 나 그거 내겠다. 뭐 봄에, 4학년 봄에 내가 그거 준비했으니까, 그거를 내가 이거 졸업 논문으로 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화음 세계관하고의 비교 연구인가, 뭐 일소공가, 뭐 그래요. 그걸 내겠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뭐, 일이 요상하게 돌아가지고, 그거 외에, 그게 뭐, 무슨 발표에 발표가 됐으니까, 그거 외에 다른 거를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반강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불교계 3.1 운동 이걸 또 쓰게 됐어요. 쓰게 됐는데, 그건 또 어느 교수님이 보시고, 그 교수님의, 제가 막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성함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그 교수님의 아버님이 소위 말하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유명한 스님이야. 유명 스님이야. 이름 되면 다 알아. 한때 상해 임정원의 주요 자금줄이기도 했어. 근데 이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돼 있기도 해요 지금. 근데 그분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야. 임정에 돈 보낼 때도 많이 보냈어. 많이 보내고, 또, 자기 입장 때문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친일 쪽으로 붙는 척 했지만은,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임시정부에 돈을 안 보냈느냐? 독립자금 계속 보냈어. 총독부하고 조선총독부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상황에서도 그걸 돈을 계속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는 이 양반에 대해서 무지하게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 근데 그냥 뒤에 변절했다. 진일했다. 막 이렇게 총독부가 이제 가깝게 지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친일로 몰아붙인 거야.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좀 억울한 점이 있다. 사실은 뭐 임시정부의 주요 자금은 줄 자금은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더니 이 교수님이 보셨던 것 같아. 그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뭐 상당히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이거 학부 졸업하는 놈이 뭐 이런 식으로 써주니까 뭐 기특했는지.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연락도 없이 그냥 그 동국사상이라는 그 학술지가 있었는데 거기는 대학원생들 논문만 실리거든요. 거기다 떡 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그걸 검색을 해 보시려면은 동국대학교 그 도서관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돼요. 제 이름을 딱 치시면은 쫙 다 따거든요. 뜨는데 불교계 3.1운동, 예, 그거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그, 동국사상에 실려 있는 그 내용을 아마 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대로. 근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쭉, 그, 필요한 자료들을 서치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용운 스님 쪽도 이제 제가 좀 심도 있게 봤습니다. 논문에, 그, 불교계 3.1운동 거기는, 자세하고 깊게는 안 들어갔지만은, 만해 스님은 독립운동 뭐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뭐 이렇게 주요 저서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서치를 했죠. 하다 보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분인 김관호 그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때 소위 말하는 장충동 족발집 골목 그 안쪽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연락을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드리니까 찾아오라고 해서 제가 바카스 한 병을 사들고 그때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뭐 뜬금없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자기 사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물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책도 한 권 직접 사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뭐 주시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만해 스님의 그 조선불교 유신론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때 당시의 성료 취초론이 나름대로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이 불교계 구성원들의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수준 이 질적 수준이 이게 완전히 막 엉망진창 돼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걸 막고 또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은 나날이 발전해 가는데 불교가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종국에는 이거 사회에서 낙오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 지금 좀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결혼을 하고 경제생활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자. 소위 말해서 전문학교 그때 불교 전문학교가 있었나 뭐 해화 전문인가 뭐 불교 명진 불교 명진학교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 이제 그런 고등교육 소위 말하는 고등교육을 받자라는 그런 취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까놓고 이야기해서 뭐 이렇게 몇 번 안 보시니까 이 우리 헤어룸의 도론도담 채널을 몇 번 안 보시니까 까놓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방끈이 짧아. 예. 큰 스님, 중간 스님, 작은 스님을 막론하고 전부 다 가방끈들이 짧아. 소위 말해서. 예. 그러니까 핸디캡들이 다 있어. 핸디캡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들은 극복이 안 되고 이제 주요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요 그 핵심 통로가 동국대학교예요. 예, 동국대학교 특히 뭐 불교학과 저희들이 다닐 때는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 철학과 이렇게 세 개가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도 철학과 사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선옥과도 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스님들이 가시는 그 성가대학, 성가대학도 지금 명맥이 끊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스님들이 일반 대학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일반 대학. 그 일반 대학 다니면은 막 그냥 뭐 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남녀가 섞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가 막 그냥 이 독신 출가 수행성 뭐 이걸 지켜 나가기가 힘든 구조로 계속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계속 막지를 말고, 그럼 뭐 일반 그런 그 대학들에 진학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스님들 자체의 그 학력은 좀 높아지겠죠. 높아지지만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은처대자 상태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은처대자 상태.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뭐 이렇게 내세우지는 못하지만은 사실은 은연주 뭐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거든. 다 알아.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돼.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 10년 제가 내려오고 지금 12년 지났나 13년 지났나 그런데 그 와중에 고 한 10여 년 사이에 이 스님들 중에 좀 괜찮은 분들이 은처 문제로 속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 세계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자원 자체는 아까워. 딱 사람만 놓고 보면은 여러모로 아까운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속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불교가 지금 존속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 상황이 가면 갈수록 심화될 거란 말입니다. 한 10년쯤 뒤면은 이게 막 심각하게 이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 차판에 여기서 그냥 큰 어떤 그 반전을 주자라는 거죠. 근데 그 큰 반전의 하나가 저는 스님들이 결혼을 하시는 거야. 전부 결혼하는 거야. 그냥 언차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냥 내 마누라 했다 그래. 내 결혼해서 산다. 그러면은 또 누가 야 일본 불교화 되는 거냐? 왜 우리가 일본 불교를 따라가야 되느냐? 뭐 불교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뭐 청정 비구성단 이거 지키다가 신도들 다 사라져가지고 뭐 망하는 거고 뭐 뭔 차이가 있어? 어차피 망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최후의 뭐 발악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발악은 좀 그렇긴 한데 어감상. 어쨌든 이거 비상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일본 불교 나쁘게 안 봐요.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본 불교 전체에서 또 임재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대적인 독신을 고수하면서 가는 그런 스님들이 또 있어요. 그런 스님들은 그런 스님들대로 또 존중을 받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고 그냥 불교 신자들은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결혼한 스님 안 한 스님 그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자연스럽게 아마 실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소위 말하는 말뚝신심을 가진 이 보살님들, 노보살님들, 뭐, 10년쯤 뒤에는 다 안 계셔요. 다 안 계셔. 근데 그 말뚝신심의 노보살님들의 특징이 뭐냐? 이, 스님은 무조건 청정해야 돼. 청정 비굴해야 되는 거야. 스님이 결혼하면 안 돼. 예. 숨겨둔 처나 자식이 있으면 안 돼. 예. 그분들은, 와, 그런 주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조계사에서 뭐 그런 문제가 났을 때도 그 노보살님들이 나서가지고 대판 싸우고 뭐 야 진짜 뭐 여정부 역을 뭐 오이고 뭐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이제 뭐 한 60~70% 떠나셨고 이제 뭐 한 30~40% 남았는데 그분들 곧 이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다 떠나실 거란 말입니다. 다 안 계셔 이제.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결혼 문제는 당사자에게 맡긴다. 뭐 요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 결혼을 해서 불자를 한 명이라 더 만들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심각하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느 교계신문을 보니까 동국대학교에서 2,000명을 수교를 한답니다. 2,000명을. 그 수교식을 거행을 한다는데 9월 뭐 20 며칠인가? 그때쯤에 뭐, 지금 뭐 했나? 10 며칠 날인가? 10 며칠이었으면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제가 그 사정을 좀 알거든요. 그 2,000명이 수교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수교를 숫자를 맞춘다고 해도 급조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이제 이 분신 그 분신으로 뭐 이렇게 뭐 유훈 청년 전법 유훈을 남긴 뭐 자성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예. 이 동국대학교부터 이제 청년 전법 적극 실시 뭐 이렇게 돼 가지고 2,000명을 맞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렇죠 그죠 급조된 건 또 갑자기 또 바람 빠진 풍선처럼 꺼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이 불자들을 청년 불자들을 증가시키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라도 이 선임들을 결혼을 하는 거야. 아 그냥 100%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냥 푸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 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10년쯤 지난 다음에 아주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야, 풀까 말까. 이게 뭐, 닥치면은, 그 문제가, 이게, 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를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이 스님들 결혼은 개인에게 맡긴다. 뭐 요쪽으로 흘러가면은 좋겠습니다. 이 불교를 조금이라도 명맥을 유지를 시키고 뭐 중흥까지는 이제 안 돼요. 안 돼. 제가 보니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명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스님들의 결혼을 적극 권장하자, 적극 권하자. 예, 요게 이제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뇌피셜.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면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여 년 전에 만해 스님이 진짜 100년 뒤를 내다보고 의견을 내셨다. 예, 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만해가 미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들었거든요.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만해 한용운 대선사께서 미치신 게 아니고 100여 년 뒤를 이렇게 미리 내다보시고 그 의견을 내놓으신 거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예, 2024년 갑진년 추석 특집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아마 우석의 소리 비슷하게 들어주시고 또 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지나가는 스님 계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LCT 해운대의 랜드마크 부산의 랜드마크 LCT의 반풍경입니다. 자, 이렇죠. 예, 이렇습니다. LCT 뒤편에 미포 공영 주차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